진짜 열받는 게 서울에서 그런 난리를 피지 않았으면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에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 비대위에서 똥볼을 차는 바람에 사람들이 여기 신경 써야지 여기서 그 분산된 게 너무 화가 나는데 여러분들 박병석 의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키가 달렸잖아요. 검찰개혁이. 근데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박병석 의장님과 30분을 만났대요. 그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이제 미국 안 가시는 걸로 결정을 했잖아요. 예, 예. 그 박병석 의장님이 미국 그 팔로우 하원 의장 그분 만나는 거를 2년 동안 계속 일정을 봐왔는데 이번에 일정이 잡힌 거예요. 아, 중요한 약속. 네네네.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것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사람들은 아 그래서 이제 박병석 의장님이 이 역사의 총대를 매기 위해서 이 미국 일정을 포기했나 보다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물론 제가 이제 30분 동안 이야기 나눈 게 그 의장님하고 또 지켜야 될 또 그 좀 보안 심의가 있잖아요. 예, 예, 그걸 함부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다는 이야기하지 못해요. 근데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불안해요 사람들이.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. 네,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. 네, 그 정도예요. 네, 의장님이 미국 안 가신다고 해서 이게 안심하면 안 된다. 네, 저희도 그렇습니다. 그 정도는 네. 다 알고 의장님도 있었는데.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. 지금 이 아니 뭐 어려울 거 뭐 있어요.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면 사실 역사적으로 그냥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역사에 맡기면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법사위원님들이랑 토론을 좀 하고 왔는데 아니 민주당 중재안이나 이쪽에 거는 관심이 없고 본인이 중재안을 만들겠다. 아니 국회의장이 중재안 만든다는 것은 아니 6대 범죄 수사를 완전히 폐지해야 되는 게 민주당인데 여기서 중재안이 뭐가 있겠습니까? 저는 진짜 답답해요 지금. 제가요. 예. 박병석 의장을 디스하는 건 아닌데 2007년도 BBK MB 그 MB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. 네네. 그게 정무위에서 해야 돼요. 예? BBK 그 이게 은행 관련이니까. 그때 정무위 상임위원장이 박병석 위원장이었어요. 네. 그럼 제가 그때 이거 안건 상정 안 했고 제가 얼마나 애를 먹은 줄 아세요? 그때 당시에 이미 BBK MB 특검법 안건 상정 안 해갖고 피똥을 쌌어요. 저하고 강기정 의원하고. 예? 되게 되게 웃긴 게 간신히 통과시킨 거야 간신히. 아무튼 그냥 방법은 없어요 옆에서. 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미국 안 가신 거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이제 개딸들 집회 두 번 간 이후로 개딸들하고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의장님이 미국 안 가신 거 너무나 좋아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갔으면 했거든요. 아무튼 제가 전해드리러 갔어요. 그래서 감사하다고 개딸들이 너무 저 좋아한다고. 개딸들이 도대체 뭐냐요 그게. 모르셔요. 아까 봉두사가 이야기했잖아요. 의원들이 몰라요. 개딸들 몰라요. 박병석 의장이 모르고 몰라요. 그래서 모르지. 아니 그 개딸 하는데 개딸이 뭐야 그게. 네.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그 개혁의 딸들이고요. 뭐 이렇게 대선 이후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네네. 이재명 지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국회의장만 하더라도 딱 이렇게 갇혀 계신 분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지금 개혁의 중심에 있는 개딸들은 모르셔요. 그러니까 누가 개딸들을 이야기를 의장님한테 안 해주시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.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이제 그 5월 3일까지가 5월 3일이 마지막 국무회의니까 네. 이제 한 10일 남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좀 자주 국회의장님한테 밖에 소식이라도 제가 정확하게 전화 드리고 시간 없어요. 목소리 드리고 이번 주밖에 없어요. 제가 의장님 제가 좀 외람된 편이지만 마크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안민석 의원님 지금 내일 사실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지 이게 시간이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국무회의 공표 대통령이 또 공포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게 진짜 시간이 없더라고요. 세 번을 쪼개서 열어야 되죠. 세 번. 그렇죠. 근데 박병석 의장이 그걸 과연 살라미 정수를 하더라도 그걸 열어줄 것이냐.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방심할 사항은 아닙니다. 또 우리 지지자도 잠을 못 자요. 안민석 의원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. 네. 예, 예.